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4월 14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계속해서 7월 초에 발표될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전에 먼저 갤럭시 버즈 3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버즈 3 시리즈도 폴더블과 함께 7월쯤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데 일반 버즈 3와 버즈 3 프로형으로 해서 두 가지 모델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버즈3에 관한 내용이 X유저 판다플래시를 통해 언급이 되었는데 판다플래시에 의하면 정확히 버즈3인지 버즈3 프로인지 어떤 모델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 갤럭시 버즈3 같은 경우 착용감 부분에서 크게 개선이 되고 모양도 개선이 되었으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개선되는 부분이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폴더블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 테크투데이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갤럭시 Z 폴드 6 일반형 모델을 포함해 폴드 6 울트라가 출시될 예정이며 폴드 6 울트라에선 특히 울트라다운 카메라가 탑재되고 두께도 더 얇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먼저 폴드6 울트라 같은 경우 미국 달러 기준 2,100달러가 될 것이라고 X유저 아메르를 통해 언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상태에선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2,100달러라고 한다면 4월 14일 달러 환율 기준으로 29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인데 설마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실제로 언급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S24 시리즈에서는 1305원 환율을 적용시켜 국내에 출시를 했었는데 이와 동일한 환율을 적용시킨다면 그래도 270만원대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폴더블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폴더블이 될 것이라고 언급이 되면서 S펜 입력, S24 울트라와 비슷한 급의 카메라 탑재, 더 얇아진 두께와 같은 부분에서 채택이 되면서 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생각되며 여기서 의문점은 256GB 모델 기준의 가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울트라답게 256GB 모델은 출시하지 않고 이전 갤럭시 폴드 1세대처럼 512GB 모델부터 시작을 할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따라서 폴드6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 현 폴드5 출고가인 200만원 초반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단가가 높은 만큼 울트라형 모델은 어쩌면 개발하다가 개발 취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이 X를 통해 언급이 되었으며 개인적으로 울트라 모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후에 출시될 제품들에 관한 더 추가적인 정보나 다양한 제품들에 관한 리뷰, 팁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